언제나 시장의 한 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김종철 소장님의 시장의 한 수 시간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장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진단부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아침에 주가가 낙폭이 좀 컸었죠. 그다가 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에 14포인트 이상 올라갔었고 코스닥도 강하게 올라가면서 장주의 연속 5일 동안 상승을 줬었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체크할 게 있어요. 드디어 이제 바로 코앞에 다가왔죠. 오늘입니다. 우리나라 시간 오늘 밤 11시, 미국 시간으로 오전 10시인데 우리나라 시간은 밤 11시에 드디어 제롬 파일이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하게 되는데 과연 이제 어떤 얘기를 할까? 여기에 아주 집중적으로 포커스 맞춰 있습니다. 그나마 여러분들 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주린 여러분들 좀 헷갈릴 거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플란 효과 그래서 미국 시장도 긍정적 반응을 주고 우리나라 시장이 위로 올라갈 때 역시 결정적인 반응을 줬던 것이 바로 미국 시장의 카플란 효과였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사뭇 다르죠. 대표적으로 텍사스의 연방 총재인 예서 조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매파로 진작 돌아서서 진을 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이 사람 이름만 들면 최근에 주가 올라가다가 두드맞을 때 항상 거의 이 사람이 얘기해서 두드맞은 적이 많은데 제임스 블러드, 바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여전히 역시 테이플에 대해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거 연준 내에서 뭔가 좀 삐그덕거리는 거 아니냐. 연준 내에서도 굉장히 불협화음이 있는 것이 아니냐. 아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나라 전체로 보더라도 뭐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미국도 같은 경우도 공화민주가 있듯이 그 연준 내에서도 항상 어떤 조직을 보면 특히 연준 같은 경우는 매파적인 성향도 있고 비리급파적인 성향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속하는 사람이냐면 전부 다 매파에 속하는 사람이니까 매파의 의견은 있고 비리급파적인 의견은 또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과연 제롬 파일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롬 파일 연준장이 굉장히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내는 소리는 내 소리지 비둘기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재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를 제가 종합해서 보면 어떤 얘기냐면 역시 제롬 파일은 애당초 본인이 가던 길, 소위 비둘기파, 또 왕 비둘기죠.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쏟아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거 하나는 각오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이라든지 특히 인플레이션 이런 문제를 본다 그러면은 이번에 테이퍼링은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연내 실시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저 이번에 제롬 파일이 직접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다른 것보다도 바로 이제 지금이 8월 말이죠. 9월 초가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롬 파일에 대해서 과연 연이어서 연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금융시장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키를 이루는 금융정책을 책임지는 세계의 주요 핵심 멤버들,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다시피 패드가 가장 그 중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요즘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요새는 패드 역할보다는요, 오히려 돈 풀기도 오히려 재무부 쪽에서 더 강하게 그걸 많이 하죠. 제일 연령 중심이 된 여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월가 쪽입니다. 근데 제롬 파일 같은 경우는 월가에서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조 바이든 지지율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얘기하는 철수 작전에 있어서 굉장히 너무나 성급하게 또 준비도 없이 철수 작전하다가 지금 피해가 크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요번에 더군다나 테러까지 발생하면서 지지율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조 바이든이 월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제롬 파일을 어떻게 하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가 그나마 단숨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점은 11시 이후에 제롬 파일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기에 맥점 주는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건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얘기고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장이 오히려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지금 내려갔는데 또 장이 또 올라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요차 얘기했던 대로 어제처럼 주가가 급락을 줄 때는 우리가 도망가지 말자가 기본 진전이고요. 대신 오늘처럼 아까 장이 올라갈 때 우리에서 줄여놓는 이 전략을 오늘 장이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줄여놓고 내려갈 때는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자, 그래프 잠깐 보시죠. 기초로 보시더라도요,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6월 갈 때 여기 20선 평균선 저항입니다. 여기 빠져난 주가가 여기가 부담스러운 구간 건데 여기 형성되어 있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여기 지금 윗골이 길게 달고 있죠. 이거 왜 그러냐면, 요 21선은 당무하는 저항을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그랬죠.
추가 이렇게 급락을 줄 때 세 번이 기간까지인데 이번에는 이거 짧은 파동이에요. 얘보다 좀 더 긴 파동은 우리 애가 조정받고 난 다음에 옵니다. 그의 답은 어디서 찾냐면 중국에서 보는데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건 다른 방송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라갈 때는 위에서는 절대 쫓아가지 마시고 좀 줄여야 되겠고요. 내려갈 때는 저점 매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래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 수소 섹터라든지 친환경 섹터가 좋은데 하나솔루션, 아시안항공, 캠 조정받는 것은 캠토로닉스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이 역시 친환경 관련해서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워낙 작년에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올해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전에 미 고약 탱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친환경 관련해서 보셔야 되겠고 드대지 밑에서부터는 둥지를 좀 틀어놨습니다. 조정받을 때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아시안항공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장대 항목을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정될 때가 찾았다. 지금 강한 종목을 보이는 종목을 우리 주들이 공부해서 생각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종목은 반드시 세력이 들어오고요.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들 혹은 부티크가 들어온 종목 반드시 장대 항목을 줍니다. 그런 종목은 조정할 때 소심을 좋겠고요. 캠트로닉스 요건 지금 최근에 역시 밑에서부터 조금씩 움직이려는 모습을 주고 있는데 상단에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하단에서는 저점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자율주행 상용화 관련해서 미래를 보는 투자다라고 보시면서 이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 장은요 방향을 타지 않는 변동수에서 위아래 왔다 갔다 한다. 다만 요번 파동 다음 파동이 좀 더 길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